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성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햄버거와 프라이를 먹으러 가볼 생각인데요.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코리안 타운으로 진격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뉴욕의 코리안 타운입니다. 여기가 바로 코리안 타운입니다. 없는 거 없는, 모든 게 다 있는 화개장터 아닌 코리안 타운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미국 하늘, 이거 하나는 좋네요. 택시도 보이고 빵빵거리고, 아 시끄럽습니다. 내가 타는 원래 이래요. 여기가 그 유명한 파이브 가이즈 버거입니다. 파이브 가이즈. 왜 파이브 가이즈냐?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다섯 명이어서 그렇죠. 지금은 아마 있을까요? 파이브 가이즈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입구의 빨간색 문은 겨울철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봄에는 봄부터 11월까지는 없는데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네, 물론 택스를 또 내야 됩니다. 대충 실내는 있습니다. 열심히 햄버거를 만들고 그래서 프라이를 튀기고. 저도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i. Can I make an order? Yes, what would you like? What's your favorite? My favorite? A cheeseburger. Cheeseburger? Yeah. And fry? You want topping? Oh, yeah. What kind of topping? Whatever you want. Rubber? Radish? No, no, no. Lettuce? Tomato? Tomato. And what else you want? The jalapeno? You like mushroom? No. No, not really? Yes. You want mayo, ketchup? Yes, please. Mayo, ketchup. Onion? No. Pickle? Yes, please. Pickle? Yep, I think that's it. Okay. And do you want a drink? Yeah, please. Okay. Anything else? I think that's it. That's it? Yeah. 소다는 여기 놓고 뽑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땅콩이 있는데 땅콩은 한 판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2016년, 2017년도 에리스 폴 버거 레스토랑 브랜드 오브 이어를 상했네요. 저도 유명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벤트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오늘 보면 여기 있는 감자는 아이다호에서 왔다 하고 잘쳐놓군요. 그러면 손님들의 반응. 아, 제가 주문한 치즈버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분이 계셔서 네, 죄송합니다. 치즈버거를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넣었던 토핑을 다 넣어줬습니다. 레터스, 토마토, 피클, 그리고 패티가 두 개네요. 인앤아웃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엄청 커요. 보시면 팩 두 개가 들어가서 어마어마합니다. 햄버거가 어마어마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랑 패티 맛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맛있는 버거를 먹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너무! 오늘 점수 몇 점? 10점!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이브 가이즈는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먹었을 때마다 좀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먹은 햄버거는 추천을 받아서 치즈버거에 여러가지 토핑을 올려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한 2000칼로리는 획득한 느낌입니다. 저녁을 안 먹어야 되겠어요. 패티 비율 때문에 좀 더 맛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쉑쉑보다는 조금 기름진 부분이 없어서 씹었을 때 더 저는 그 씹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감자튀김 좋았고 땅콩을 먼저 주는 거 그런 부분도 다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욕 오시면 쉑쉑버거를 먼저 찾으시는데 쉑쉑버거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한 입 먹었을 때 너무 그 고기 맛이 부드럽게 녹아내려서 너무 고급진데 이 파이브 가이즈 버거는 약간 야생의 맛, 저 서부 스타일. 죄송합니다. 서부에 계신 분들, 특히 LA에 계신 분들. 여러분, 저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 먹겠습니다. 안녕!